私の知らぬ影の知る、私が有する影の知る。空へ来たり、ここへ来たり。ゲートオブスカイ、私に勝利をもたらしなさい。하롱하롱파랑하랑입니다이번영상에서는켈트신화의영웅들의스승스카사의몸음에빙의한서번트여신스카디꼴스카사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원래이름은스카디로서리거왕의왕티아치의딸로서사냥과겨울의여신동시에스키의여신이기도합니다자신의아버지가신들에게죽임을당하자전쟁을선포했고오딘이화해를청하면서두가지의조건을걸고화해를받아들이기로합니다그조건이란하나는신들중한명을남편으로달라는것과슬픔에빠진자신을웃겨보라는것이었습니다여기서스카디는아름답기로유명한허나식물의여신난나와금실이좋은발두르를원하였기에신들이난감해하자장난의신로키가발을보고남편을정하는것은어떻냐며스카디와딜을했고발두르는발도아름다울것이라고생각한스카디는이를쏘라허나에시르신족중가장발이아름다운신은다름아닌바다의신묘르드였습니다다른조건역시로키가처리를했는데내용이좀청불이기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한가지확실한것은거인족임에도여신으로분류된다는점과신들의연애에도초대를받아참석했었다는점에서스카디는신들과사이가좋았다고볼수있습니다페이트에서는페그오의2부2장에서첫등장2부의스토리특성상변질된역사가진행된이문대중한곳의왕으로서등장을합니다그후3주년기념픽업에등장하며페이고의밸런스에서한획을긋게됩니다195에서는3주년기념이2월의끝이었기에한고에서도아마여름맞이픽업같은데에서나올지도모르겠습니다성능에대해서는후에자세히다루도록하고클라스스킬을알아보자면5성의캐스터이기에진지작성 EX 와도구작성 A 로각각아츠성능과약체부여성공률을상승여신의신액 A 로공격데미지250추가와약체내성상승이있습니다1스킬은랭크가없는원초의룬으로아군하나의퀵성능업3턴과퀵카드의크립위력을3턴간상승2스킬은얼어붙은눈보라 B 로적전체방어력과크립발생률을3턴간다운시킵니다3스킬은대지의예지 B 플러스로아군하나의 MP 를최대 50% 증가시킵니다연기재림에서는캐스터피스와모뉴먼트원초의산모와만신의심장2부1장에서나오는영원결빙과2부2장에서나오는거인의반지를사용스킬강화에서는영원결빙과원초의산모똑같이2부2장에등장하는오로라강허영의먼지를사용합니다보구는죽음넘치는막영으로의문게이트오브스카이로원래몸주인인스카사의보구를스카디스럽게사용한보구입니다효과는아군전체에5턴간3회로발동하는크리위력업과3턴간1회로부여하는회피즉사무효상태를부여3턴간데미지컷을부여합니다앞서말한바와같이스카사의최강의보구라는자신의영지던스카이로상대를빨아들여즉사시키는게이트오브스카이를축복을부여하는영역으로사용하는보구입니다인연예장은신들이남긴사랑으로아군전체의퀵카드성능과크리위력을증가시킵니다이와같이스카디의주사용법은퀵에집중되어있습니다스카디의등장으로죽어있었던퀵커맨드카드가메인인서번트들전원이최소평균에서최대최상위의위치로끌어올려져퀵의부활을야기했습니다특히대군퀵딜러들은보구를연속적으로3회쓰는이른바스카디시스템에의해이벤트종화던전등에서활약딜러에따라서는챌린지까지도휩쓸어버릴수있는경지에올라와일각에서는멀린이위축되고있다고합니다스카디와멀린에대한논쟁은다음영상에서진행하도록하며스카디의최고사용법이면서유일할정도의사용법인
스카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디 시스템 혹은 더블 스카디 시스템이나 스카스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전법은 이용 시 헌팅 퀘스트, 종화 던전, 이벤트 파밍 던전에서 지루함이 느껴질 정도의 안정적인 파밍을 부여하는 극상의 정법입니다. 허나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 하여 이렇게 좋은 게 그리 쉽게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스카디 자체가 한정의 5성 서번트인 것도 있지만 뽑았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 1. 3 스킬이 10레벨로 있는 자신의 스카디, 두 번째,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프렌드 스카디, 세 번째, 풀돌 컬레드 스코프. 이는 네 번째 준비물에 따라서 단순한 컬레드 스코프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MP 수급률이 좋거나 MP 수급이 가능한 퀵 딜러. 이는 서번트에 따라서 보그 레벨이 필요로 합니다. 브로그로는 오더 체인지 공명이 필요로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 시작과 함께 두 스카디의 1스킬을 퀵 딜러에게 부여. 상황에 따라서는 MP 수급량 업 스킬이나 딜러 혹은 마스터 예장으로 MP 충전 등을 사용하여 보그를 사용. 그렇게 되면은 1라운드는 소멸합니다. 2라운드는 부족한 MP는 스카디의 3스킬 혹은 메인 딜러나 마스터 예장으로 충전. 이런 식으로 3라운드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MP 수급량 업 스킬이 있는 서번트의 경우 혹은 픽업 스킬이 있는 서번트의 경우 그 스킬들을 적어도 10레벨 달성하지 않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던전 구성 자체가 333 형태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예외로 대인 딜러들의 경우 보통 챌린지에서 사용을 하는데 스카디가 없었던 시절 최강의 퀵이라고 불리는 서번트들은 오히려 보그 레벨이 2 이상이 아니면은 뭔가가 MP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스카디 시스템이 되는 딜러 서번트들의 조건은 MP 획득량 업이나 MP 충전을 가진 서번트 플러스 보그가 다단 히트인 서번트가 기본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페이고의 삼국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롱바롱.